안녕하십니까. 불꽃 반응 실험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꽃 축제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색의 불꽃들이 멋진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는 영화 엘리멘탈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 속에서 불꽃이 금속 광물에 닿았을 때 색이 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두 가지 상황을 통해 불꽃의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방법입니다. 약수가락을 사용해 기름 종이에 불꽃 반응 실험 키트에 있는 시약들을 적당량 덜어놓습니다. 다음으로 면봉에 에탄올을 묻힌 후 덜어놓은 시약을 굴려서 묻혀줍니다. 세 번째, 토치를 사용해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인 후 면봉을 불꽃에 대어 불꽃색을 관찰합니다. 마지막으로 면봉에 묻히는 시약을 바꿔가며 원소들의 불꽃색을 관찰하고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기 준비된 면봉을 에탄올에 묻힌 후 에탄올을 묻힌 면봉을 시료에 굴려준 다음에 불꽃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산 스트론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짙은 빨간색이 관찰됩니다. 다음으로는 염화 스트론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화 스트론튬 또한 이제 질산 스트론튬처럼 짙은 붉은색이 관찰됩니다. 다음으로는 염화 나트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색 불이 관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염화 구리의 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과 초록색 사이에 녹색이 관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염화 바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과 연두색의 사이인 황록색이 관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염화 칼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보라색 불꽃이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염화 스트론튬의 불꽃색은 빨간색, 질산 스트론튬도 빨간색, 염화 나트륨은 노란색, 염화 구리는 녹색, 염화 바륨은 황록색, 마지막으로 염화 칼륨은 보라색이었습니다. 실험을 통해 알아본 결과, 앞에 원소가 같고 뒤에 원소가 다른 화합물들은 서로 불꽃색이 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 원소가 염화, 즉 염소로 같고 뒤에 원소가 스트론튬, 나트륨, 구리, 바륨, 칼륨으로 달랐을 때 불꽃색은 서로 달랐습니다. 이와 반대로 앞에 원소가 다르지만 뒤에 원소가 같은 화합물들은 불꽃색이 같았습니다. 염화 스트론튬은 빨간색이었으나 질산 스트론튬도 빨간색인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를 통해 앞에 원소는 불꽃색과 관련이 없고 뒤에 원소, 즉 금속 원소가 불꽃색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실험의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소가 다르기 때문에 불꽃색이 다르게 나옵니다.
간혹 불꽃색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원소들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펙트럼은 빛을 분광기로 관찰할 때 색이 나누어져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 스펙트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스펙트럼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나는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했을 때 특정 부분에서 밝은 선이 나타나고 다른 부분이 어둡게 나타나는 선 모양의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원소의 선 스펙트럼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선의 색깔, 선의 위치, 선의 굵기, 선의 개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선 스펙트럼의 예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튬, 스트론튬, 나트륨, 칼슘의 선의 굵기와 선의 개수, 선의 색깔, 선의 위치가 모두 다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실험 원리를 조금 더 심화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전자의 이동과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자가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배치되어 있는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 높은 에너지 상태의 오비탈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전자가 바닥 상태에 있으면 안정하지만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 들뜬 상태가 되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들뜬 상태에서는 다시 안정한 바닥 상태로 돌아가려 하고 이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전자가 이동하는 사진인데요.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즉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게 되어 들뜬 상태로 올라가고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가 받았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바닥 상태로 돌아가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돌아갈 때 흡수한 에너지와 같은 크기의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 즉 복사선이 가시광선의 영역에 해당될 때 불꽃색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소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원소마다 에너지 단계가 달라 각 원소마다 색이 다르게 관찰됩니다. 다음으로는 시판되고 있는 불멍 가루에 대해 그 성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피우고 시판되고 있는 불멍 가루를 넣게 되면 오른쪽 사진처럼 다양한 색의 불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앞서 진행했던 불꽃 반응 실험 에서 봤던 불꽃색을 통해 불멍 가루에는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먼저 솜을 적당량 뜯어 에탄올에 적시고 이 에탄올에 적신 솜을 막자 사발에 넣습니다. 그리고 토치로 솜에 불을 붙인 후 불멍 가루를 불에 넣고 불꽃색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앞선 실험에서 확인한 원소별 불꽃색을 토대로 불멍가루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추론해 보도록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불멍가루의 성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탄올이 붙은 솜에 불을 붙이고 여기 있는 이제 시판 불멍가루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숟가락 정도 넣어봤는데 불꽃의 색이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녹색 계열이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꽃 반응 실험에서 구리가 녹색을 띄었기 때문에 이 불멍가루에는 구리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